나무를 심으면 정말 공기가 좋아질까? 어, 나무가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도 들여마신대. 그리고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황사가 줄어들어. 와, 정말 나무가 큰 역할을 하는구나. 많이 심을수록 좋겠다. 지난 토요일, 환경보호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뉴스에서 환경단체가 어린 나무를 30그루씩 20줄 준비했다고 하네. 그럼 모두 몇 그루지? 같이 계산해보자. 준비한 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30 곱하기 20이야.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? 30 곱하기 2는 60인데 30 곱하기 20은 어떻게 하지? 30 곱하기 20은 30 곱하기 2의 몇 배일까? 10배. 그러면 30 곱하기 20은 600이야? 맞아. 30과 20의 2를 먼저 곱한 다음 10을 곱하면 돼. 아하, 그럼 30과 20에 3과 2를 먼저 곱한 다음 10을 두 번 곱해도 되겠네. 코리가 정확히 이해했구나. 나무를 600그루나 심는다니 참 잘된 일이야. 나도 집에 있는 나무에 물 주면서 고맙다고 해야겠어. 코리네 집 나무는 기분 좋겠네. 이게 다 뭐야? 윌이랑 나랑 어제 만든 거야. 우와, 이렇게 많이? 대단하다. 누구 주려고? 동네 경로당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려고 만들었어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. 모두 다 몇 개야? 글쎄, 한 상자에 12개씩 들어있고 상자는 모두 30개야. 몇 개를 만들었는지 계산해볼까? 과자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12 곱하기 30이고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. 12에 10을 먼저 곱한 뒤 3을 곱하면 돼. 아하,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해볼게. 12에 3을 먼저 곱한 다음 10을 곱하면 되겠지? 우와, 과자를 360개나 만들었다니. 윌이 도와줘서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어. 그치? 경로당에 같이 가자. 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마를 해드리고 싶어. 그래, 좋은 생각이야.